저 2부에서는 우리 투자 그리고 코로나와 공존 하이처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3부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실시간 뉴스로 본부장님 차량에 좀 문제가 생겨서 늦게 오실 수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또 혼자서 또 뭐 쇼를 해야 되나 잠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오늘 총알 택시라고 하나요? 예. 날라오는 택시? 본부장님 차를 두고 오신 건가요? 차를 두고 차를 한 10분 막 끼기면 이게 안 걸리더라고요, 시동이. 아,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가 나갔다고 해서 일단 교체하고 차를 놓고 왔는데 급해갖고 택시로 이제 제일 빠른 택시를 불러갖고 타고 왔습니다. 늦지 않게.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간만에 택시 타니까 좋더라고요. 편안하게 운전하시고 편안하니까 돈만 있으면 많이 벌면 하여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고요. 일단 오늘은 시장 흐름이 한 제가 택시 탈 때만 해도 3대 지수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선물이. 예. 근데 택시 타고 내리니까 나스닥이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왠가 봤더니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이 나와주면서 약간 예상치보다 좀 적어졌습니다. 실업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공임지표 잘 나온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건데 이제 뭐 그 지난주에 공임지표 잘 나왔고 실업 청구 건수가 줄고 있고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다시 한번 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예. 물론 연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거나 조금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테크 쪽으로 약간의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기사가 제가 적지 못한 기사가 있는데 오면서 봤는데 그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있습니다. 알파벳이 구글. 예. 로이터 기사인데 알파벳의 급여 명세서가 유출됐어요. 이번에 급여 목록이 뭐 슈카니 얼마 야, 뭐.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네, 심각한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유출되고 그냥 개인들 어떤 뭐 슈카님 뭐 연봉 10억 적어놨으면 제 연봉이 10억이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적어서 봤어요. 아닙니다. 예. 그 사실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로이터가 공개했어요. 그걸 어떻게 그 개개인 어떤 명세서가 아니고 재택근무자에 대해서 급여를 크게는 약 25%를 줄였다. 삭감했다는 거 삭감. 예. 그건 좀, 유명한 구글이 말입니다. 예, 알파벳이. 예.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 일단 상당히 좀 회사가 입장이 난처한 그런 모습인데 뭐 알아봤더니 일부 직원들이 실제 출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근무하면 최저 한 10%씩 급여를 삭감했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은 원래 자기 집이 너무 멀어갖고 뭐 2시간 이상씩 나와야 되는데 그 급여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출퇴근을 무리하게 한 직원도 있었다면 사실 약간의 여론의 몸매를 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벳이란 기업이 이렇게 너무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요? 예. 그 굴지의 기업이 하여간 그런 기사가 나와서 좀 약간 좀 재밌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축하님 집단 면역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집단 면역. 예, 코로나 집단 면역. 70% 이상 70% 맞으면 예, 된다. 더 이상 안 걸리는 거죠. 예. 근데 그 말이 요즘에 쓰입니까? 70%를 아직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이스라엘 같은 경우 거의 맞았다가 다시 한번. 그렇죠. 뭐 부스터샷해서 많이 쏙 들어간 거예요. 돌파 감염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슈카니 안 나왔을 때 지금 이제 그 돌파 감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제가 쭉 적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찾아본 게 뭐냐면, 그럼 집단 면역은 왜 없어졌을까? 그러게요. 우리가 사실 뭐 적어서 한 절반 정도 맞으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집단 면역이 많이 쏙 들어갔거든요. 델타 변이가 집단 면역 없앤 건가? 그러면 우리는 평생 진짜 평생 1년에 3번씩 4번씩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럼 아니면 백신 맞아가면서 마스크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서 내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부터 보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시티그룹이 기술 섹터를 다운그레이드 했거든요. 왜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국민이 얼마나 주식 투자를 하는지 얼마나 할까요? 아, 궁금하네요. 네, 절반이 할까요? 뭐 절반 안 되는 수치 할까요? 우리보다 이제 많이 할 것도 같은데 궁금합니다. 진짜요? 아마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제 예전에 이런 거 안 했습니까? 뭐 비슷하게 다뤘어도 아무래도 본부장님처럼 왠지 전문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저렇게 명확하게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라고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다우스가 어제까지 33번째 사상 최고치, S&P 500은 46번째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반면 아스닥 2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에 어떤 주도하는 종목이 있는지 보시면 딱 끝나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골드만삭스, 뱅크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같은 기업들이 5일 연속 올라가는 금융주들. 그런 모습. 금융주가 예. 세죠. 그다음에 캐터필라, 유나이티드 렌터 같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 관련주들 올라가는 큽니다. 통과했죠, 그 때문에. 예,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크고요. 그다음에 뉴코, 유에스트 같은 소재 기업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저기도 인프라 통과했다고 예, 올라가는 거죠? 예. 인프라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여간 뭐 하루 이틀 올라가는 게 아니고 5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빠진 종목 뭐냐면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것들은 예, 4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술주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반면에 금융, 소재, 인프라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이걸 보유하지 않으면 되게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진짜 재미없는 시장. 예.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거꾸로 갈 수 있는지 S&P는 사상 최고고 지금 나스닥은 쭉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 뱅크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캐터필라, 뉴코 이런 거 전혀 안 갖고 계시거든요. 거의. 그렇죠. 들고 있기 거의, 힘들죠. 거의, 예, 예. 들고 있기 정말 힘든 시기죠. 이거 힘들죠. 뭐 예. 내가 뭐 중장비에 관심 있어 캐터필라 사겠다 이런 분들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늘 얘기합니다만 실제 시장이 올라가면 굉장히 크지만 그 만족도가 진짜 높을 것이냐? 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월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똑같은 개인들이 뭐 갑자기 뭐 금융주 사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확연하게 우리가 싫어했던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 46번째 상치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예, 근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혹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종목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한 주라도 한번 사보고 네. 일단 발 담궈보고 마음에 좀 더 사시는 오히려 걸로 좀 예, 후림에 동참하는 말씀을 게 좋을 드립니다. 수 있다. 제가 이 말씀 또 왜 강조하냐면 그냥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계속 구경만 하는 거죠. 빠지지 않네. 그러다 보면 일단 이분들이 포모로 이어집니다. 포모로. 놓친 것은 나중에 예, 예. 급해서. 놓치면서 그분들이 이제 한 번에 이거를 한번 엎을 만한 그 반전의 그 타이밍을 이제 그런 주식을 삼는 거죠. 네. 센 주식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 때 이거를 갑자기 1,000만 원 찬다는 거 못 사는데 일단은 한 주, 두 주, 뭐 세 주 사보시면 아마 좀 확실히 생기고 예. 한번 또 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분이 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한번 예, 해보시면 구운 사람이 잘 굽는다 그런 게 있죠. 잘 굽죠. 예. 홍 부장님, 미국인들이 예. 주식 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자기 개별 주식이 안 올라가서 좀 허탈한 마음을 느끼는 거. 예. 이거 우리 그 꼬레안들이 연초부터 느끼던 마음이거든요. 예, 그렇죠. 미국 또 이제 그런 사이클이 좀 오는 것 같죠. 지금 느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 미국은 그 전미 개인 투자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AAII라고서.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걸 지수화 시켜갖고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시장에 대한 센티먼트를 보여주는데 지금 아주 바닥입니다. 뭐 개인 감정 뭐 이렇게 그 협회도 그렇죠. 있네요. 자기 개미 협회. 그러니까 예, 예. 그 개인 투자자 원래 이제 그 수급이 발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그러다 보니까 예. 개인 투자자 협의회에서 일단 주식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에 대한 심리. 지금 시장에서 어떤 느낌 갖고 있냐 해서 일단 뭐 불리시, 베어리시에서 두 가지 보여주는데 지금은 베어리시 상당히 많게 시장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나는 기분 안 좋다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US 스틸, 그러니까 철강 업체거든요. 예. 이런 스틸 업체를 거의 안 삽니다 개인들은. 우린 다 혁신적인 거 사죠. IT, 예, 유니티, 네. 노블록스, AI, 예, AI 우주 뭐, 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블록체인 이런 거 사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러다 보니까 내 건 안 올라가는 거죠. 내 건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예. 오히려 빠지죠. 예. 그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IPO 스펙 종목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솔직히 좋은 종목도 그냥 스펙에 포함되면 빠진 정도까지 안 좋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지금의 투자 심리, 개인들 투자 심리는 상당히 얼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 같습니다. 제 마음과 똑같네요, 미국도. 예. 아, 슈카님 농담은 지금 괜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요즘에 그 반도체가 예, 아닙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수요일 날 독일에 일단 개인 전세기 비행을 타고 예. 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조사한 건데 일단 공장을 한 7조 원 정도로 만들고 있는 그 공장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공장에 사진을 보이는 이런 공장이죠. 근데 브란덴부르크 뭐 굉장히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네. 이 지역의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환경 문제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지도부의 반대인데 이 지도부의 반대는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한번 일론 머스크가 작년 5월에 그 독일에 가갖고 아 독일은 정말 관료주의의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독일이요? 독일. 예. 독일이 이제 뭐 그 보통 지도부 이런 행정부에 있는 그 높은 분들이 위원장들 예, 예, 예. 이제 분들이 일단은 뭐 환경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규제에 완전히 몰입돼 있는 그런 분들이다 하면서 유두리가 없는 뭐 이렇게 해서 비판하면서 사실은 지도부에 상당히 위용을 샀어요 일론 머스크가. 하여튼 이 머스크 형은 입만 좀 조용히 있으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왜냐면 일단 이 지도부가 그러면 누굴 편을 드는 겁니까? 그 국민을 편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은 환경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거가 만약에 반대가 돼서 공장 지연이 계속 진행이 되면 원래 7월 달에 모델 Y가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이 공장에서. 네.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고 연말이 될까? 그 정도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꽤 많이 밀렸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게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중국에 잘 팔리고 있고 잘 만들고 있고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전체 생산 차질에 봉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사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번 가서 뭔가 좀 힘을 쓰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그 이 지역에 있는 환경청 역시 최종 승인을 계속 불허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번에 가서 문제를 매도 못 지으면 상당히 이 문제가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잘못하면 악재가 될 수도 예.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메르켈 총리가 온대합니다 현지에. 아 독일 현지로요. 예. 그걸로 공장 이제 예, 예. 와서 뭔가 이제 어떤 시사 발언을 하겠죠 관련된 얘기 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르켈 총리 역시 예, 지도부다. 라고 보시면서 어쨌거나 팔은 안으로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일단 그렇게 썩 뭐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뭐 잘 얘기해서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훨씬 더 길게 지연될 수 있다는 걸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사실 테슬라 전기차 어떤 기업 이 공장이라 그러면 친환경을 위한 공장인데 네. 그게 환경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공장도 친환경으로 그러니까. 쳐야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똑같죠. 제가 이제 오늘 밥을 굶겠다. 예. 살을 빼기 위해서 빵도 먹고 대신에 뭐 라면도 먹고 이런 거죠.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네.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진그룹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틀 전에 11% 하락. 어제도 오. 12% 급락하는 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네요. 예. 왜 빠졌는지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 슈카님 안 나왔을 때. 근데 예. 슈카님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예. 말씀드리면 과연 45만 달러의 티켓 판매 누가 사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보고서 예. 한 번은 사더라도 제가 예전에 말해 두 번은 안 살 거예요. 5억을요. 예, 5억. 그렇다 그러면 슈카님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예. 봅니다. 슈카님 타시겠다 그러면 혼자는 못 타지 않습니까? 예. 부부 동반이다. 그럼 10억입니다. 10억. 10억인데 한 풀타임 한 20분 정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공장 혼자 타겠습니다. 아이가 두 끝에 5억을 태울 수는 없죠. 예. 예, 예. 아이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이 가격에 근거가 뭐냐? 네. 합당한 것이냐? 예. 바가지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600명 선 예약자들은 25만 달러 거의 반값에 예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것과 지금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그래봤자 1년 차이, 2년 차이밖에 안 났는데 두 배 왜 예. 올랐냐? 이게 실제 떴다 그러면 많이 뭐 해봤더니 많이 비용이 들었다? 아직 뜨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 예. 왜 올랐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현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내년에 상용화 가능하냐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안 돼. 내년도 안 내년 통으로 아예 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금까지 했던 시행 비행만으로 이렇게 높은 예약비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주가 급락한 건데요. 이걸 또 얘기를 듣고 모건 스탠리가 정상 운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축소, 즉 매도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 25달러를 제시하면서 현재가보다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가보다도 현재가보다 내려가는 낮게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좋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 깐데 또 깐다 뭐 이런 표현이죠. 예, 예. 그 말 여기까지 끝내서 좋은데 그다음에 가시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030년이 돼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도 13억 달러 아니고요. 2023년이 아니고 예. 2030년. 예. 이 회사의 실적은 2030년에 돼야 나올 수 있다. 물론 시작이 아니고요. 가시화 된다. 뭔가 좀 이렇게 예. 제대로 굴러갈 때. 그러니까 매출이 13억 달러, 에비타가 7.4억 달러. 그러니까 에비타는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이자 비용, 그다음에 감가상각 뭐 이런 거 떼고 전에 텍스 떼기 전에 실적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7.4억 달러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어차피 이렇게 벌어야지 이 회사가 굴러가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실적인데 이게 향후 9년 뒤에 9년 뒤에 예. 요것 때문에
주주분들은 완전 이제 넉다운이죠. 지금까지 기다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2년 더 기다려라 뭐 이런 네. 말이잖아요. 예. 더 기다려 하는데 보통 이제 1년만 기다려, 2년만 기다려, 9년만 기다려 이런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9년 뒤에 레포트 다시 내겠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지금도 밀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버진 갤럭티 갖고 있는 어떤 그 꿈과 희망, 우주로 가겠다는 꿈과 희망은 여전히 네.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매수한 것이 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 기사를 또 가져오면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나가던 모더나, 바이온테크, 화이자가 모두 하락하는 급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어제였죠. 급락했는데 모더나가 15%, 바이온테크가 13%, 화이자가 4%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봤더니 제가 이거 저는 뭐 전문용어가 워낙 많이 나고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어떤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네. 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주면서요.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지금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맞은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저 부각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지. 뭐 머리가 예. 빠졌다, 뭐 머리가 뭐 한 우큰 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쭉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그 뱅커 아메리카의 저프 마샴이라는 분, 이분이 시장 수준 하위 의견, 역시 그것도 매도 의견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것도 보게 되면 목표 주가 $115입니다. 그냥 흥이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70% 아래쪽입니다. 아, 저게 지금 150이 아니었네? 115. 현재 300, 거의 400달러가, 385달러인가요? 하고 있거든요. 380달러짜리를 385달러인데 115달러 제시했어요. 예. 네. 3분의 1 토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뭐 부작용 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 여기 보고서 나온 걸로 치게 되면, 야, 백신 기업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주가가? 이런 네. 얘기입니다. 사실 백신 기업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뭐, 어떤 국가의 긴급 사용 신청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백신가 올랐다든지 이런 거에 주가 막 춤을 췄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어쨌거나 이 모더나 혹은 바이온테크가 만들 수 있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 배 세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 어떤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서 지금보다 70% 깎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목표 주가를 현재까지 마이너스 70%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이건 뭐 네. 거의 뭐 니콜라급의 뭐 사기 사건 예, 그렇죠. 뭐 이런 예, 그렇죠. 게 있지 않으면 예. 나오기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저프 마샴이라 이분은 이분의 사진 나온 분인데 이분은 조금 과도하다 제가 보기에 과도하다고 예.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 때 빠지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좀 쉬어가는 과에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 뉴스 때문에 오늘 국내 바이오 시장도 좀 많이 떨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잘 아, 국내 봐요. 예, 좀 선방을 네.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모더나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 마이너스 15% 충격적이네요. 네.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지금은 좀 재미가 없는 기업인데 로즈타운 모터스입니다. 로즈타운 모터스 전기차 관련 기업인데요. 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주당 순이익이 말이죠. 0.49 마이너스입니다. 예상치가 네. 0.61 마이너스로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영업 손실이 1.1억 달러, 즉 얘기하면 한 1,200~1,300억 정도 합니다. 적자가 분기죠? 분기죠, 분기. 어우. 분기. 네. 근데 전년 동기 대비 1,000만 달러예요. 천만 달러에서 1억 천만 달러. 돈은 다 어디서? 10배가 커졌습니다. 10배가. 예.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매출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돈을 뭐에 다 쓸까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 빠져야 정상인데 오느은 마지막에 뭘 얘기했냐면 9월에 우리 전기 트럭이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 나온다. 예, 끝에 그 한마디 때문에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스펙 성장한 이후에 주가 고점 대비 82%가 빠져갖고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나 싶을 정도까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82%면은 네. 이제 정말로 어떤 트럭이나 뭐 결과물이 나와서 나와야죠. 안 나오면 거의 끝장난다고 봐야겠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뭐 예. 니콜라라든지 로즈타운 모터스라든지 이렇게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잘 안 보여줍니다. 실체를. 그 자기네들이 애플도 아니고 왜 자꾸 안 보여주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 말을 하고 나서 일단 만약 9월에 전기 트럭이 정말 안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안 나온다 그러면 로즈타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예, 거의 희망이 없는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나온다고 보고 네.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오면 예. 꼭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굉장히 중요하죠. 쿠팡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 쿠팡. 마이너스 0.14 예상했는데 0.30이 나와주면서 그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 적자가 증가합니까? 네. 다만 매출을 가지고 네. 오늘 혹시 한국 기사 보셨습니까? 한국 기사는 서프라이즈로 떴던데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어떤 실적 체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국내의 그 매체들이.
아, 전 그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좋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늘 예. 저 제 방송을 보신 분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제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전년 동기 대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기저였기 때문에. 작년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작년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예, 예. 작년 대비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매출이 다 올라왔죠. 예, 예, 예. 중요한 건 매출이 올라온 건 좋은데 그러면 이익이 정말 흑자가 돌아섰냐 아니면 증가했냐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이익은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적자가 더 커졌거든요. 두 배가. 근데 온갖 일간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 쿠팡 역대 최대 5조 원 매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분기 네.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네. 뜨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지만 EPS 매출 그다음에 어닝 간 3박자가 맞아야 주가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 뭐 물론 이유가 있죠. 덕평의 화재로 손실이 커진 겁니다. 아 맞다 화재 네. 있었죠. 예, 그게 있었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여기다 반영 시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두 배 이상 커졌다는 거예요. 그 주가 그러니까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미국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거 관심 없거든요. 물론 한국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지금 한 10% 오늘 많이 더 빠지 많이 빠지면 신저점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와 있습니다. 오 신저점까지요? 신저점 예. 이 $30가 신저점이거든요. 근데 서프라이즈라 해서 지금 $32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예. 무너지면 신저점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46% 반토막 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적자폭이 주는 모습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흑자 전환하지 않으면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주 쿠팡이 발표한 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손실 그 화재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도 손실폭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물론 좀 그렇죠. 제외한다고 해도 그렇게 예. 적자폭이 크게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진짜 타이트하게 본다는 거는 막 짜게 보는 게 아니고 면밀히 봐갖고 진짜 괜찮다. 작년 대비 좋아졌다고 예. 주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의 모습은 매출이 올라간 거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좋아진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쿠팡은 ESG 관련해서는 점수가 낮은 기업입니다. ESG 관련해서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에 들어갈 때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점수가 거의 없죠. 그런 이코노미 뭐 그래서 그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상장은 쉬웠으나 평가로 잣대를 들이대면 별로 점수가 못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눈에 있고 우리 기업이니까 사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주 냉정히 본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대어였잖아요. IPO 대어였고 관심이 컸었지만 네. 예, 모든 관심이 큰 기업도 플러스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EPS가 플러스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의 전환, 뭐 흑자가 되든지 적자폭이 크게 주는 그때를 좀 기다려서 사고 싶으면 좀 들어가는 게 좀 안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기사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쿠팡의 기사였는데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이익이 급증해서 제가 어제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00% 이상 증가한 기업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왜 빠지겠습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하여간 뭐 기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 드렸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말씀 듣기 전까지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서프라이즈 예. 아니었다는. 그래서 지금 아마 10% 밀리고 있는데 10%가 밀리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팰런티어 시장에 나왔는데 이런 기업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을. 어떤 기업인가요? 네, 팰런티어 아시죠? 예예. 예.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관련 기업인데 뭐 예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는데 도와줬다. 아, 이런 기업 예, 예.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49%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예. 좀 많이 증가했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전망치죠. 4년간 연평균 매출이 30% 이상 갈 거다. 네. 전망이 나왔죠. 그다음에 상업 고객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팰런티어는 기업 국가의 정부의 고객이 많습니다. 근데 그쵸.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들. 예,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제 기업 고객이 많으면 기업 고객 아니 그 뭐죠 정부 고객이 많으면 이 정부 고객은 오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대, 뭘 때문에 비밀인 거죠. 예, 예. 비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그 우리가 알고 일반적인 고객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일반 고객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상당히 좋은 거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 올해 0.14, 내년 0.20, 그다음에 0.2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완벽한 흑자전을 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매출도 네. 두 가지 나오잖아요. 매출이 30% 이상 전망 올라간다. 네. 그다음에 EPS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는 거죠. 유식은 이런 네, 주식들. 네. 네. 본부장님. 네. 때가 왔습니다. 아, 때가 왔습니까? 네. 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중요한 기업 네. 팔란티어 지금 말씀 네. 중에 죄송한데 네. 일단 시장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2일 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나스닥이 먼저 하락세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딱 출발 들어온 지수 보니까 3대 지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이 0.07% 하락이고요. 다우가 0.05%, 나스닥 0.16%로 뭐 하락폭은 적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3대 지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 거의 보합 수준이네요. 네,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예, 예.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 오늘 빠지는 것은 충분히 용서가 된다. 왜냐면 저 아까 계속... 전 본부장님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뭐 서른 몇 번째, 마흔 몇 번째 이 최고점 그 매일매일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강세 보였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나스닥이 지금 너무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테크주거든, 테크주. 그쵸. 못 먹어도 테크주. 우리는 빵. 또 나스닥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하여간 뭐 그쪽으로 좀 얘기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아까 실적 잘 나왔다고 하는 팰런티어 보고요. 네. 주가를 보고. 쿠팡주 좀 봐주시죠. 팰런티어 1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10%요? 네, 10%. 와. 제가 왜 팰런티어 따로 보여드리냐면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맵은 S&P 500 종목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거든요. 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슈카님이 좋아하시는 쿠팡을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 플러스여라. 쿠팡은 6.83% 마이너스. 그래도 아까 시간에서 10% 이상 빠졌는데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이미 뭐 국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상승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왜냐면 어쨌거나 만회할 뿐이지 뭐 거의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 아무리 많이 투자한들 미국 현지에 있는 투자자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꺾이면 거의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통 실적이 못 나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못 나온 기업들. 못 나온 기업들은 장 초반 이 시가가 거의 고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한번 통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만약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말씀을 안 들으신 분이라면은 야 뭐야 실적이 서프라이즈인데 주가가 왜 빠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저의 이제 아주 작은 제가 이제 바라는 어떤 그 희망상이죠. 이걸 보시면서 아 미국장이 이런 거구나 느끼기를 바라게 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 잘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또 돌리자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강조했던 종목들 실적 좋았던 기업들 다 보시면 다 증인들이에요. 오신 분들이 진짜 그런 종목이 얼마나 잘 가는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아까 못 본 자료를 몇 장 남았는데요.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왔고. 아니요. 이렇게 많이 보여주세요. 네, 여기 하면 됩니다. 여기 앉으셔서 한 시간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자, 시티그룹은요.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내년도에 2%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장주가 상당히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술 섹터는 중립이다라는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는 비중 확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헬스케어는 항상 비중 확대입니다. 항상. 에브리데이 항상. 매년. 왜냐면 이 헬스케어가 실적이 좋은데요. 네. 헬스케어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민영 건강보험도 있고 제약주 있고 바이오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점유율이 큰 게 보통 헬스케어 그 민영 건강보험이 크거든요. 덩치가. 근데 아시겠지만 제약주라든지 요 덩치가 큰 애들이 보통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정부의 눈치를. 그렇죠. 갑자기 약관이나 하자. 그다음에 뭐 전 국민을 의료보험 제대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값을 못 내면 안 나옵니다. 헬스케어가.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실적은 좋지만 이게 못 나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다만 충격적인 것은 이제 기술 섹터의 중립 잡은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 나스닥이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팡 종목에 대해서 어쨌거나 만약에 이제 올해 계속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의 좀 하락이 조금 눈에 띄실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레포트를 낸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었죠? 누가 우리 박 교수님이었나? 이제 만약에 델타 변이가 더 증가하면 역시 팡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온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보다는 모든 게 다시 한번 락다운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 제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우리 수많은 그냥 서민들 이분들이 먼저 지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쓰러질 수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4차 물결, 5차 물결 나온다 그러면 뭐 어떤 기업 살고 뭐 돈 벌고 이런 것보다는 엄청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죠. 아, 저부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슈카님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현재는 예. 1.359%로 보여주는 10년물이 내년에 2% 갈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쨌거나 모든 IB의 10년 국제 순위 전망은 다 틀렸습니다. 지금 얼마였냐면 1.67 나와야 됩니다. 아유, 제가 채권 매니저 오래 했는데요. 네. 저 금리 예상은 다 네. 틀리더라고요. 네,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다 틀리더라고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자, 이거 드디어 이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국민 중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55%. 오. 그리고 없는 사람이 45%인데 보신 것처럼 뭐라? 있는 사람은 더 줄고 있고요. 없는 분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예, 점점 이제 보유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여기 나오고요. 근데 봤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보유가 절반 넘는데 중요한 네. 건 여기 보면 IRA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IRA 그다음에 또 뭐 있죠? 401K. 예, 이거 예, 연금에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빼고 직접 거래하는 거가 15%. 예. 철원?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 미국에는 3포TV가 없나 봅니다. 그럴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15%가 열심히 매매하신 분들. 나머지 85%는 사실은 주식을 간접 보유하고 있거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주식에 좀 관심이 없거나 미보유가 45%. 연금 계좌가 특히 많은데 이분들은 주식이 내가 뭐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렇죠. 뭐 계속 뭐 사고 좀.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국민연금이 뭐 하는지 예. 저렇게 모르는 아, 국민연금이 뭘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공포. 이제... 아, 다음 주 월요일 노는 날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는 날에 방송 안 합니까? 한국 노는 날 방송 안 하죠. 아, 한국 노는 날 방송 네. 안 합니까? 아, 저 축하님은 제가 나오셔도 아니요. 제가 월요일이 우리 박 교수님 차례인데 교수님 차례 논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정신 혼미해지네요. 그 쓱 예, 예. 전화해서 바꾸세요. 갑자기 생겨요. 예, 제가 갑자기 월요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몰랐습니다. 예. 예.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점점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봤더니 선호도로 봤더니 뭘 투자하는지 봤더니 부동산이 35%였습니다. 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미국도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 최근에 계속 올랐잖아요.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막 네. 지금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사는 거죠 지금. 뒤늦게 사고 투자에 뛰어들다 보니까 부동산이 35%였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이 21%, 저축이 17%, 금이 16%. 예. 미국 주식은 그렇게 장기로 정말 쭉쭉 뭐 아직도 최고점인데도. 미국 국민들은 간접 투자를 좀 그래도 많이 하고 직접 거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는 놀랬거든요. 15%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다. 그러게요. 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근데 같이 제가 이제 찾으면서 한국의 상황을 보려고 찾아봤더니 통계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은 저렇게 정교하게는 통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예. 빼고요. 미국 상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뭐 별로 안 하시겠죠.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실시간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실시간 맵인데요. 뭐 시가총액 박스가 큰 게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들이니까 예, 예, 예. 테슬라도 빠지고 있고 아마존도 빠지고 소폭 빠집니다. 소폭이죠? 구글, 예, 예. 페이스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구글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만 드린 것처럼 그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네. 어떤 불이익을 준 것 때문에 약간 좀 그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만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의 이제 하락을 멈췄던 비자, 마스터카드 여기 있는 거, 페이팔. 결제 관련 회사들인데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와주자마자 네. 주가가 이제 서로 경쟁체제로 가다 보니까 주가 빠졌는데 쫙 반등하더니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분들은 아 특히 이게 많이 빠지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 리서치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 업체죠. 예, 장비 예. 업체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미국도 반도체는 안 좋네요. 예. 반도체 요즘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도 그 조금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오늘 쉬지만 장비 업체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나 AMD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외에는 좀 빠지고 있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별로 재미 없거든요. 인텔 같은 네. 것들 그래서 약간의 그 종목별로 갈리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지만 대부분 다 인텔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국내 분들이. 예. 인텔 갖고 있는 분들은 짜증이 많이 나죠, 지금. 저는 인텔은 없지만 왠지 마이크론을 응원하게 되네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사가 뭐가 나오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팰런티엔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이버 아크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0, 2센트, 2센트가 예상치입니다. 근데 1센트가 나왔어요.
이런 거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50%네요. 그냥 바로 그냥 4.9%가 빠져버립니다. 한 1분 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츠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어츠? 허츠 납니다. 허츠는 이제 저기 엔트카 업체고요. 엔트카 업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허츠 납니다. 허츠가 다시 재상장을 노린다는 또 기사가 나왔는데. 어츠인데 어츠는 뭐냐면 치즈볼. 아.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하냐면 중국 분들이. 그 이만한 거 파는 거 예, 알 것 같죠. 똥똥한 거. 예, 예. 그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보면 일단 주가가 빠지는데 이런 스낵류 만드는 기업들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냐면 우리 원료가 올라갔어. 아. 우리 인건비가 올라갔어. 그래서 비용이 예. 증가할 것 같다는 딱 짜여진 리포트가 계속 나와요. 이거 똑같은 아.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지금. 네. 저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즘 식품 기업들이 안 좋더라고요. 좀 못 쓰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베이도 역시 실적이 못 나오면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존, 이베이 이런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커머스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망이 또 안 좋죠. 조금 더 줄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이커머스보다는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범블이라는 거는 요건 이제 데이팅 앱이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주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근데 범블 같은 이런 기업들은 범블이나 매치 같은 기업들은 보통 이제 그 데이트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 코로나가 이게 터질 때 좀 못 나가니까 네네. 뭐 인터넷을 하고 이런 거 해갖고 많이 하셔갖고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 거 지금도 보게 되면 유료 구독자죠 유저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주가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오픈도어 아시죠? 오픈도어. 네네. 오픈도어 말씀드리고 오늘 끝낼 건데 오픈도어는 예, 온라인 부동산. 네네. 예, 한국으로 치면 지방 아니 저 직방 다방 이런 거 아닙니까? 직방 예 직방. 직방 이것도 다방 네네. 다방 맞죠? 다방이요? 예. 다방은 본부장님 어렸을 때 가는 아니, 데가 다방인 거. 아니 그 직방하고 또 뭐 있지? 또 하나 있는데 그럼? 부동산 11 부동산 그 온라인 업체 중에 119인가 114인가 아니, 다방 있어요. 다방은 본부장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오픈도어가 지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올라가죠. 소원가 예, 급등하는 그런 모습 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0센트가 적자가 줄면서 적자가 줄은 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정말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도어데시가 도어데시가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그 얼마 안 된 상장 기업인데 요걸 인수한 이거 똑같이 이제 배달하는 업체거든요. 합쳐갖고 뭔가 한다고 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힘젠 허스 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네네. 벌써 이름이 풍기지 않습니까? 이름에서? 네네. 어떻게 풍깁니까? 힘센 허스. 다방을 잘못 말한 다음에 머리가 백지가 돼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다방이 있다고. 다 맞죠? 예, 예 다방이 다방이에요. 댓글에 100개 올라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텅 비어서 죄송합니다. 우식카님의 다방은 예, 그 다방만 예, 예. 생각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커피숍이었는데 이상하게 다방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예. 죄송합니다. 다방 관계자님도 죄송하고요. 경험한 걸 많이 얘기하시죠. 예, 예, 다방 꼭 이제 성공해서 그 상장까지 가기를.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힘센 허스 헬스가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의료 회사예요. 예. 근데 이 뭐 텔레닥도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국한돼 있냐면 발기부전, 발모에 전문적인 특화된 기업입니다. 발모요? 머리털. 네, 발모. 근데 왜냐면 이제 미국도 여성분들도 이제 탈모가 많이 일어나다 예, 보니까 예.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진료받고 예. 처방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봤더니 이제 오늘은 실적이 예, 약간 못 나오는 그런 모습. 아, 예, 매출 잘 나왔네요. 예. 일단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거고 꼭 투자된 게 아니고 이런 기업도 있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전과 이 탈모 쪽 관련이면은 그 남성 고객들이 많은 기업이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심볼이 힘즈입니다. 힘즈. 아 심볼이요? 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관심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은 제가 마지막 지수 상황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역시 S&P 500 다우는 빠지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빠지고 있고 다우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거 하나만 더 보면 쿠팡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보시면 점점 더 빠지잖아요. 아우, 좀 회복해야 되는데. 실적이 예. 못 나온 기업들은 더 빠지는 경향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실적이 못 나온 기업들만 노리는 또 공매도 세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고 있다가 때리기 때문에 예, 이제 주가도 빠지는 경향이 있고 또 빠지면 주식을 원래 보유했던 분들이 또 긴장하는 거죠. 또 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실적이 못 나온 기업들은 이렇게 아래로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뭐 다시 한번 그 다방 관계자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오, 땀이 다 나네요. 제가 그 다방을 몰라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살 일이 없어서 다방을 몰랐는데 앞으로 살 일이 있으면 그 꼭 다방에서 그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온 줄 알았는데 저희가 국내 뉴스만 보다 보면 매출액은 좋았지만 어떤 화재 때문인지 몰라도 이 어떤 이 EPS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투자한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 올라줬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고요. 또 저희 2부 못 보신 분들은 하이처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 투자 사이클이 미국 중심으로 올 수 있다. 특히 재정 정책으로 가면서 혁신 투자나 이제 큰 정부 사이클 어떤 에너지 투자 사이클이 올 수 있으니까 그쪽을 좀 주의해서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일은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우리 3프로TV 또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